있어. 제가 출장 갈 때 차로 안 가고 열차로 타고 가면 짐을 최대한 줄이고 가거든요. 그래서 강의 때 나눠드릴 선물도 이렇게 가벼운 로또를 좀 준비한 편이에요. 가볍고 가성비도 좋고요. 얘는 이제 세면도구랑 메이크업 도구를 여기다 다 담았어요.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진짜 필요한 것들만 담았는데, 그리고 제가 에센스랑 이런 거는 다 들고 가기가 힘들어서 요거 제가 늘 사용하는 팩 있거든요. 이렇게 1, 2, 3단계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이거는 출장 때 필수품, 이렇게 머리띠 같은 거, 선크림 이런 거는 다 챙겨갑니다. 출장 갈 때는 편한 슬랙스랑 잘 어울리는 운동화를 신습니다. 보고 갈 때는 캐리어가 없는 게 편해서 편안한 출장 때는 캐리어는 잘 들고 다녀요. 짐이 있을 때는 좀 끌고 다니기 편한데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도 계단을 이용할 때 어려울 때가 많아가지고 여유롭게 도착해서 공차에서 한잔 테이크아웃해서 먹어봅니다. 이렇게로 잠을 좀 깨우고 오랜만이다. 기차가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요. 순천역에 도착했습니다. 통치국을 시켰습니다. 온 메모새는 이렇게 유리창으로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기 올라가세요. 네. 네. 이런 느낌의 호텔입니다. 호텔보다는 좀 깔끔한 느낌인 것 같고요. 욕실을 요청했는데 욕실룸이 없다고 하고 지금 주니어 스위트 룸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대요. 이런 느낌입니다. 이 객실은 이렇게 에어드레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옷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정장 같은 것도 있으니까. 저는 아침에 익산역에 왔습니다. 오늘은 목포를 갈 예정이에요. 엄청 배가 고파요. 어제 그렇게 먹었는데도 맛있겠다. 시간만 되면 먹겠는데. 저는 열차를 타기 5분 전입니다.
노트북을 찾았습니다. 잘 때 잊어버리긴 해요. 목포역에는 진보관 서비스가 없고 이런 게 있어요. 저는 이렇게 목포역입니다. 이제 여기서 식사를 할 거고요. 1시간 한 2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. 목포지사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드디어 집에 갑니다. 잊지 말고 여기로 찾아가야죠. 찾기.